1등을 도전하는 김태우 씨 도전 이어갑니다. 1대 1. 12단계 문제 드립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1번 부트 졸로키아, 2번 캐롤라이나 리퍼, 3번 레드 사비나 하바네로. 문제 풀어주세요. 되게 별거 아닌데 되게 어렵네요. 지금 제일 꼭대기 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보면 되게 아까 지금 오로라 다 나왔다가 네. 근데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일이 있어서 멕시코를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하바네로를 먹었어요. 네? 네, 하바네로를 먹었는데 청양고추보다 안 맵더라고요 저는. 네, 하바네로. 그래서 하바네로는 아닐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부트 졸로키아 같은 이름이 캐롤라이나 리퍼는 뭔가 약간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고추 같은데 부트 졸로키아는 약간 막 아프리카나 막 이런 느낌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 그 식자재들이 예. 가공되는 것들이 훨씬 더 자극적인 맛들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단 거는 더 달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매운 거는 더 매우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캐롤라이나 리퍼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미국 고추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매운 거를 좀 훨씬 높였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부트졸로키아는 약간 뭐랄까 그냥 자연산 그대로의 아프리카 같은 데서 생기는 그런 고추일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캐롤라이나 리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캐롤라이나 리퍼로 가겠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1대 1의 상황. 탈락자 먼저 공개합니다. 탈락자 보여주세요. 자, 68번 분은 탈락을 하셨습니다. 아, 탈락을 했다고요? 네, 68번 분은 탈락하셨고, 자, 과연 김태우 씨가 최후의 1인이 됐을지 12단계 정답 보여주세요. 김태우 씨만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5,000만 원의 상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